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고 곡보기 가보도록 하죠. 특수 에이전트 셀틱이랑 이거 뭐죠? 레인저스 에이시밀라 제가 패치를 안 해가지고 이거 이거 뭐죠? 얘 누구야? 아 인터밀란이구나. 자 느낌이죠 그냥 그러니까요. 그거는 이제 완전히 개인적인 느낌인 거죠. 자 레인저스로 한번 가보도록 레인저스 먼저 갈게요. 레인저스 루니 위닝 게시판에 선수 이름 잘 모르고 차를 노구리 쓴 사람이다. 아이고 권우현님 감사 땡큐 오셨군요. 자 한번 대충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여러분들 저 만렙 능력치 한번 보실래요? 만렙 능력치? 어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이렇게 만렙 능력치 이렇게 보여드릴까? 만렙 능력치 이게 레인저스인가? 이게 레인저스? 레인저스 별로예요? 레인저스 뽑을 거 없겠다. 지금 요 보면은 레인저스 뽑을 거 없긴 하겠다. 바리시치 레인저스 뽑지 마요. 오케이 레인저스 뽑지 말죠. 레인저스 뽑지 말고 인터밀란 그리고 AC밀란 셀틱 여러분들 셀틱 에두아르도 뽑아야 돼. 에두아르도 뽑을 거야. 에두아르도 보면은 여러분들 이거 에두아르드거든요. 이게 위닝 2019 때 굉장히 좋았던 선수인데 2020에서 좀 망했다가 지금 다시 나왔어. 셀티에선 에두아르도 그러니까요. 리뷰만 하시는 거구나. 뽑으려고 하시는 줄. 제리님 당연히 뽑아야죠. 당연히 뽑아야죠. 리뷰만 하면 안 되지. 그때 술 드신다고 했는데 술병 드셨나요? 저요? 응? 아 락형님 안녕하세요. 뭐 성현우님 삐지신 건가? 내일 햄버거 드실 건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 우리 꼴결 98 뽑기에도 시청자들 관심도 없을 때 레인저스는 그러니까 자 우리 요거는 셀틱이고요. 에드와르도 저는 무조건 뽑아야 될 것 같아요. 피니싱이 98이고요. 그리고 스피드도 준수하고 피지컬 괜찮고 그리고 헤딩 능력과 점프까지 있습니다. 굉장하죠? 슈저 붙여주면 엄청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몇 병 드셨나요? 그때 한 병 먹었어요. 한 병. 중국술. 역시나 공격수기 때문에 패스는 조금 연약합니다. 자, 에드와르도 있고 여기 뭐 볼 거 있나? 나머지? 맥그리거 전작 괜찮았는데. 줄리엔은 만렙 어떻게 되죠? 줄리엔은 뭐예요? 아, 센터백이구나. 수비 센스 그냥 초반에 쓰기는 괜찮네요. 초반에. 자 여러분들 우리 셀틱은 에드와르드만 보고 한번 가보죠. 잠깐만 우리 나머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오 얘 빨라 포레스트 라이트 미들필더 포레스트고 크로스가 조금 약하네요. 근데 라이트 미드필더 지금 약하고 골결도 약하고 셀틱은 그러면은 에드와르드만 한번 뽑아보도록 하죠. 자 우리 에두아르도만 뽑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진호님 뽑으셨다고. 자 에두아르도 뽑아보도록 하죠. 셀틱 먼저 갑니다. 셀틱. 자 에두아르도 포레스트 금공 됐네요. 원래 검공이었나요? 자 에두아르도만 노리고 갑니다. 에두아르도 나오면 바로 스탑입니다. 바로 스탑 고! 아 뭐야? 성현 언니 그래요. 우리 나중에 해요. 나중에. 얘 누구죠? 테일러라고 있나요? 테일러를? 와 이거 어디 났습니까 이거? 오 수비센스 평범하게 올라가는데요 그래도 66에 30 모든 능력치가 6씩 올라간다고 보면은 속도는 92 정도까지 가고 자 수비센스가 84 정도까지 올라가네요. 너무 기술도 없다.
불편하니? 중복도 노려야죠. 중복 왜요? 나 중복 안 노려. 자, 에드와르드만 보고 갑니다. 전 그래서 테일러 갈았어요. 저는 보라 선수는 갈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감성이 있어. 저는 물건을 모으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절대 이런 것도 버리지 않습니다. 예이씨, 뭐 같은 애 아니요? 맥그리고 괜찮지 않나? 이번 주 금노구리 예감이 금노구리 맥그리거가 만렙 찍으면은 6호 모든 능력치 한 5 정도씩 올라가네요. 패스 준수하네요. 인테르 원하는 선수 있나요? 인테르는 루카크랑 스크리니아르. 자, 제발 에드와르드. 자, 한 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에드와르드 뽑고 가보도록 하죠. 땅! 젤라탄 필요하나요? 젤라탄은 그닥. 싸움 잘하나요, 제? 응? 버리지 않는 거지 감성. 와, 그래도 중복 안 나왔어요. 자, 브라운 나왔습니다. 브라운 나왔죠. 자, 수비형 미드필더고요. 6-4. 모든 능력치가 3에서 4 정도씩만 올라갔는데 그렇게 수비 센스가 좋지도 않네요. 공격성이 굉장하네요. 몸빵이 좋나? 몸빵도 안 좋은데? 그냥 공격성만 좋네? 웃기네. 대불이 아직 능력치 못 봤는데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잠깐요. AC 밀란 아니면 인터 밀란? 아, 웽웽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레인저스 안 뽑으려고요. 레인저스. 잠깐 어디 뽑지? 오케이, 인터밀란. 잠깐만, 인터밀란 뽑을 선수 많은데? 기현이 신규 회원. 아이고, 기현이님! 노구리 가족 너무나도 감사드려. 기현이 신규 회원. 노구리 가족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드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일단은 여기 AC밀란부터 살펴볼게요. AC밀란. 자, AC밀란 로마뇰리. 둘 다 느린데 수비 능력 좋던데. 이브라이모비치 컴온. 와우!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 개견님이랑 똑같이 뽑았어요? 노구님 체감으로 스크리니아르 누구랑 비슷할 것 같나요? 저는 지금 일반 건국 스크리니아를 갖고 있는데 거의 뭐 반다이크랑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 빠르지도 않고 괜찮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로마뇰리가 수비 센스가 94. 괜찮네. 나쁘지 않아요. 공격수도 괜찮고요. 자, 스피드도 뭐 이 정도면 수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자, 우리 로마뇰리 괜찮네요, 여러분들. 로마뇰리 괜찮고 커난도 6이네요. 커난 6. 바렐라가 좋더라고요. 차라노글로 뽑으셔야. 아이, 싫어요. 노글님은 만렙 찍으면 재계약 비용이 비싸지 않나요? 비싸죠. 그러니까 이제 GP를 많이 벌어놔야죠. 아, 기현이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자, 일단 로마뇰리도 위시고요. 여러분들, 로마뇰리 위시. 재현이 오랜만이에요! 재현이 왜 이렇게 오랜만이에요? 응? 다 돈나루마! 노글턴 연습하고 있다고요? 노글턴 잘 되시나? 자, 돈나루마! 여러분들, 이거 모든 분들이, 이거 다 위시잖아, 그죠? 자, 보시면은, 지금 레벨 1 때부터 반응이 99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매력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자, 레벨 1 때부터 99인데,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뇌피셜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이거 여러 번 얘기하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99지만, 이건 여러분들 뇌피셜입니다. 이거 믿지 않아도 돼요. 그냥, 예상이에요, 예상. 자, 추측하건데, 99가 됐어도, 레벨이 올라가면은, 보이지 않게 일씩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나룸마가 좋은 게 아닌가. 레벨일 때부터 99기 때문에 지금 레벨이 39잖아요. 그러면은 6에 36. 최소한 105까지 올라간다. 예를 들어서 안 보이는 능력치가 있다는 전제하에 105까지 올라가는 능력치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게다가 키까지 크죠. 196. 그렇기 때문에 돈나룸마가 좋다고 이제 느껴지고 진짜로 좋은 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케이? 요거 그냥 제 예상입니다. 일단 요거 돈나루마 그래서 위시고요. 밤샘 근무라고요? 와, 재현님 오케이, 오랜만이에요. 오케이. 영어로 돼 있고 작아서 보기 불편한 것 같던데 그냥 보면 보던 대로 보면 안 되네. 아유, 그런가요?
만능 능력치 안 봐도 괜찮아요. 그러면 보던 대로 가볼까요? 보던 대로? 보던 대로 가요? 허브 들어가면 컨디션에 따라 능력치 또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요거 좀 불편해요? 그러면은 그냥 위닝 레벨 1짜리만 볼까요? 잘려서 원하는 질문이 안 되세요? 만렙 찍으면 재계약 비용이 비싸지는데 그럼에도 만렙 찍는 게 효율이 좋을까요? 무조건 만렙 찍는 게 좋죠. 좋은 선수는 무조건 만렙 찍는 게 좋죠. 자, 여러분 레벨치 일단 여러분들이 요거 불편하다고 말씀해 주시면은 다시 갈게요. 우리 혹시 민용기님 말고도 혹시 또 불편하신 분 많으시면은 요게 영어라서 불편하시다고. 영어라서 일단 오늘만 한번 요거 해보고 여러분들 반응 보고 다음에는 그러면은 그냥 하던지 한번 해볼게요. 응? 만렙 능력치 보는 거 좋아요? 아 정말요? 자 레비치 여러분들 레비치 슈퍼 조커죠. 슈퍼 조커 스피드 굉장히 빠르고요. 스피드 빠르고 골결 괜찮고 내 슈퍼 조커면 이 정도면 괜찮죠. 그죠? 거기다가 우리 헤딩까지 있네. 근데 키 작지 않나 이 친구? 185네요 괜찮네. 여기 보시면 185야. 글씨 더 크게 해드릴게. 185에 185? 어? 아니 헤딩까지 있고 점프도 있고 괜찮네. 레비치 괜찮네요. 그죠? 오늘 손흥민 안 뽑나요? 뽑을 거예요. 다음 주에 뽑을 거예요. 다음 주에. 자 레비치는 일단은 슈퍼 조커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가지셔야 된다는 거. 자 요거 일단은 위시고요. 야 AC밀란 위시가 되게 많은데. 자 그 다음에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 예 뽑은 것 같은데요. 제안님 뽑으셨어요? 잘하셨다. 자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고요. 이 능력치를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편하죠, 그죠? 뚜루루루. 자 피지컬 항상 뭐 피지컬이야 뭐 좋고 골결도 뭐 골결 안 좋아졌네. 이거 만렙 맞아요? 만렙인데 골결이 90밖에 안 된다고? 질라탄은 이제 스피드도 많이 죽고 체력도 많이 죽고 이제 뭐 쓸 데가 없죠, 그죠? 그죠? 질라탄은 뭐 그냥 나오면 펜심으로 그냥 쓸 것 같아요. 펜심으로. 바렐라 좋아요. 바렐라. 잠깐 바렐라 누구야? 바렐라 여기 없는데? 아 여기 나중에 볼게요. 자 우리 차라노글로. 차라노글로가 레버 만렙 하면은 자 우리 차라노글로 제가 저번작에 2주의 차라노글로가 있었거든요. 2주의 차라노글로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지금 능력치가 안 좋아요. 패스가 그렇게 뭐 좋은 것도 아니고 크로스도 이것보다 훨씬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별로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커브도 엄청 좋았었거든요. 98인가 그랬거든요. 2주의 차라노글로가 아마 우리 개개님 알겠습니다. 우리 감사드려 레비치 꼭 뽑겠습니다. 감사드려. 자 차라노글로 버려. 버리고 에르난데스. 에르난데스 얘 뭐지? 얘 제가 갖고 있는 에르난데스 맞아요? 뭐야 왜 이렇게 빨라요? 뭐예요? 제가 갖고 있는 에르난데스랑 다르네요. 자 스피드 빠르고 골결이 있네요. 이거 지금 엘빈데 골결이 좋습니다. 자 패스도 그지 같고 크로스도 그지 같고 자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요. 자 기현님 안녕하세요. 늦었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베나세르? 뭐라고 읽죠? 베나세르? 자, 이 친구 만렙 찍으면은 수비형 미드필더고 자, 수비 센스가 일단 부족하죠. 자, 수비형 미드필더면은 수비 센스 좋아야죠. 저는 이런 선수를 쓴다면은 센터 미드필더로 쓰겠네요. 자, 이런 선수 원하지 않습니다. 질라탄 연속 두 개 뽑았다고요? 베나세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캐시. 저번 작에 캐시가 굉장히 좋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지금 금공으로 나왔나요? 금공으로 나왔어요. 금공으로. 보란데도 불구하고 금공. 자, 공격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공을 뺏는 능력치거든요. 97. 자, 공격성은 굉장히 좋고요. 피지컬도 좋아요. 체력도 좋아. 자, 패스도 뭐 그냥 평범해요. 뭐 다른 거 볼 게 없네. 수비 센스 그냥 센터 미드필더로서는 그렇게 뭐 좋은 건 아니고 그냥 괜찮네요. 괜찮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위신 아닙니다. 자 그럼 우리 AC밀란 이렇게 로마뇰리 돈나룸마 레비치까지만 뽑아보도록 하죠. 이렇게 세 명만 위십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뽑아보도록 하죠. 바로 뽑아보도록 하죠.
저도 여러 번 물렸네요. 어, 잠깐. 자, AC 밀란으로 가보도록 하죠. 인터 밀란에서 슈크리니어를 데브리 루카쿠 뽑았는데 상태인가요? 엄청 잘 뽑은 것 같은데요? 최상타인데, 최상타? 여러분들! 제가 오늘 지금 좀 막 좀 정신이 없는 것 같아, 그죠, 여러분들? 제가 뭐야, 너무 막 헛소리 많이 해도 양해해주세요. 제가 조금 말도 되게 못하고 오늘 죄송해요. 자, 가보도록 하죠! 노구리 위시, 레비치, 돈나루마킹, 그리고 로마뇰리. 아, 공냥통냥님 감사드리고. 노구리 화이팅 감사합니다. 왼발? 왼발 누구야? 아, 수비수 나왔다. 걔 빠르네, 빠르네. 오, 로마뇰리! 로마뇰리 왼발잡이에요? 로마뇰리 왼발잡이었어요? 아, 로마뇰리 감사드리고. 네, 로마뇰리 뽑았다. 오예. 아, 로마뇰리 좋았어. 자, 로마뉴리 뭐 주전감이죠, 주전감이죠. 자, 대인방어, 인터셉트, 고난도 얻어내기, 헤딩까지 뭐 그냥 수비가 갖춰야 될 건 다 갖췄죠. 딱 알짜만 갖고 있는 로마뉴리. 루카쿠, 브로조비치, 산체스, 베나세르, 투, 즐라탄 나왔어요, 락형님. 루카쿠만 건지신 건가 그러면? 아이고, 맙소사. 녹을 미워. 왜? 자, 두 번째 레비치와 돈나룸마 갑니다. 어, 콕제스님 감사합니다. 땡큐. 가다 땡커. 우와, 오른발. 오, 레비치 느낌. 아, 차라노글로다 이거. 와, 이거 차라노글로 그냥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많이 뽑혀 이거? 진짜 많이 나오던데. 다른 분 공뽑기 보니까 차라노글로 다 있던데요? 묵념. 자, 차라노글로 일단은 보호 걸고요. 오, 일단 뭐 기술은 꽉 찼습니다. 기술은 꽉 찼는데 뭐 그렇게 능력치가 좋지 않아. 축하 다녀. 일반 로마뇰리 만렙 있는데 보라는 못 뽑았네요. 뽑았으면 바로 먹였을 텐데. 여러분들 마지막 돈나룸마로 위시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들 좋아요 한 번씩만 노구리에게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노구리 묵념. 아이고, 이거 자꾸 취소 누르네. 아이고, 이거 부정 탔다. 이거 부정 탔어. 아유, 돈 낳고 가지시길 바래요. 맞아, 패스는 좋아. 애기 너구리인가요, 라면 너구리인가요? 애기 너구리. 왼발? 아, 투 로마뇰리. 오케이, 괜찮아. 뭐 만렙 갑시다. 만렙 갑시다. 괜찮아. 로마뇰리라도 나온 게 어딥니까 그래. 괜찮아. 저번에 제가 2주 선수 완전 개똥망했다고. 이 정도면 됐어. 잘했어. 수고했어. 자, 레벨 트레이너 전지식입니다. 자, 요거 우리 갈아서 로마뇰리에게 매겨보도록 하죠. 돈나 실패했네. 아, 칸 배신 때리는 건가요? 아니요, 칸은 무조건 데리고 다닐 거예요. 그럼요. 자, 우리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인터밀란 한번 살펴보죠. 인터밀란. 자, 인터밀란 능력치를 한번 보죠. 여러분들 요거 너무 뭐야, 이거 번거로운가요? 여러분들 요거 보여드리는 거 번거로운가요? 신선한 라디오와 TV가 오랜만에 함께하는 방송. 아이고, 재화님 오랜만에 오셔서 이렇게 만원 후원을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땡큐. 자, 우리 대부리 한번 보죠. 대부리. 우와, 일단은 커난이 7입니다 커난 7. 그리고 와, 수비 센스가 99예요? 공가로책이 96, 공격성 95. 아니, 로마뇰리 그냥, 아니 로마뇰리는 대부리 그냥, 이거는 그냥 뭐야, 위닝 끝날 때까지 종결인데요? 오늘은 샤우팅이 안 나오네요. 여기서 승부수다. 아니, 여러분들 이거 봐봐. 이거 그냥 종결인데? 일단은 뭐 패스는 약하지만 저는 센터백은 패스를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야,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 피지컬이 조금 약하긴 하다. 그래도 이 정도면은 위닝 끝날 때까지 주전으로 쓸만하겠네, 그죠? 근데 스피드가 좀 약하네요, 그죠? 스피드 좀 약하긴 합니다, 여러분들. 스피드. 스피드 나 이제 봤다, 이제 봤다. 자, 스피드 80밖에 안 되네, 여러분들. 자,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자, 일단은 요거 무조건 외시고요. 기운 감사합니다. 슈크림하고 데브리 차이가 속도 순발력이 좀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아, 순발력 잠깐, 순발력 보게요. 데브리의 순발력. 순발력이 어떤 거죠? 순발력이 뭐지? 순발력이 이거는 가속도 아니에요? 가속도? 이거 가속도고. 볼 컨트롤, 드리블링. 이게 뭐예요? 밸런스. 이게 뭐지? 76? 이건 가속도. 엑셀레이션. 아, 이게 순발력이요? 근데 이 순발력이 공을 뺏어내는 순발력이 아니면은 이게 뭐 그냥 그거예요? 가속도가 순발력. 이게 그냥 우리 뭐야, 이게 뭐야, 이거 뭐야? 해석하면은 뭐지? 잠깐만. 번역하면 뭔디? 가속력. 그냥 뭐야, 우리나라 말로 위닝에서 번역할 때 순발력이라고 했지만 가속도가 원래 맞는 거 아니에요? 그냥 순간적으로 앞으로 치고 나가는 능력? 노래 졸기! 감사합니다! 먼저 선수 뽑고 나온 선수만 확인하는 거 어때요? 요거 능력치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갖고 제가 일부러 준비했는데? 오케이, 일단은 요거 뭐야, 데브리. 자, 그 다음 스크리니아르. 자, 스크리니아르는 자, 제가 일반 검공이 있는데 너무 무시하죠. 자, 수비 센스, 공가로 체계, 공격성, 피지컬도 괴물입니다. 스피드 저는 82 정도면 괜찮은 거죠. 와, 이거 스크리니아르가 더 위신데? 자, 스크리니아르 헤딩도 더 좋아요. 지금 데브리보다. 커너는 6밖에 안 되지만 6이면 되죠. 데브리가 7이었죠. 자, 기술이 조금 모자란 감이 있네요. 인터셉트가 없다고 했나요? 인터셉트. 여기 사이트가 좀 헷갈리게 났어요. 제가 볼 때는 그죠, 달리는 가속도 순발력이 여러분들 공을 뺏어낼 때 그 반응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그냥 가속도거든요. 가속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비할 때는 솔직히 가속도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 수비 센스가 좋아야만 수비할 때 반응이 빠르다고 알고 있어요. 수비 센스. 난 지금 침착하지 못하죠, 그죠? 서른진이 맞죠? 나 침착하지 못하죠. 아유, 죄송해요. 공 잡자마자 달려가는 스피드, 그니까. 수비한테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능력이거든. 자, 우리 한다노비치는 솔직히 필요 없습니다. 한다노비치 반응도 느리네. 반응도 97밖에 안 돼. 필요 없어. 필요 없어. 루카꿍. 자, 루카꿍은 골결이 93까지밖에 안 올라가네요. 자, 피지컬은 굉장히 좋고요. 스피드도 빠르고 헤딩도 좋고. 근데 이제 굉장히 막 볼 컨트롤이 좀 둔탁하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루카쿠 위시. 자, 루카쿠, 스크리니아르, 데브리까지 일단 위시고요. 마르티네스. 자, 마르티네즈도 골결 나쁘지 않아요. 91. 초반에 쓰기에는 뭐 그냥 그래요. 자, 스피드도 괜찮고 헤딩도 있네요. 헤딩도 있다. 키가 작으니까 뭐 점프력이 좋아야 되는데 점프가 안 좋으니까 헤딩 따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우리 마르티네즈까지는 저는 나와도 잘 쓸 것 같아요. 초반이니까. 한다신 내 주전인데 한다신을. 자, 요거 우리 여러분들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바렐라. 자, 레벨 만렙 찍으면은 공격성이 굉장하네. 이거 누구야? 아, 센터 미드필더네요. 센터 미드필더 이 정도면은 수비적인 능력치는 저는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피드도 뭐 이 정도면 됐고 패스 괜찮네요. 자, 스태미너 좋고요. 준수하네. 일단 뭐 주전감은 아니지만 준수하네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보루카쿠는 일단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왼발이라. 그러니까. 자, 브로조비치는 저번작에 브로조비치 있었는데 이 선수도 뭐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선수랑 비슷한 그냥 그런 거식입니다. 자, 요것도 뭐 그냥 소소합니다. 바렐라 슈조라고요. 오, 슈조면은
조금 얘기가 달라지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3백 그 포메이션에서 센터 미드필더가 굉장히 후반전에 지치거든요. 대신 나오면 괜찮건데. 자, 우리 마지막 산체스. 자, 이제 우리 연세가 좀 많이 드신 산체스. 연세가 32살이셔요. 연세 많이 드셨고요. 자, 골결도 그만큼 많이 안 좋아지셨고 이제 눈이 침침하고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어. 스피드는 여전하네요. 괜찮네요. 약간 연계형이네요. 86이면 공격수치고는 좀 괜찮네요. 자, 요거는 필요 없고요. 자, 저희 위시는 스크리니아르, 데브리, 그리고 루카쿠, 그리고 뭐 마르티네즈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뽑아보도록 하죠. 산왕? 자! 가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오늘 저 너무 정신없이 해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가보도록 하죠. 자, 위시는 데브리, 스크리니아르, 그리고 루카쿠까지, 마르티네즈까지 갑니다. 엑셀레이션 자동차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가속도. 한글로 번역이 되면서 순발력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왠지 번역이 조금 약간 오번역된 게 아닌가, 오역이 된 게 아닌가. 산체스다, 야이! 자, 쓸데없는 산체스가 나왔군요. 오늘 돈나 금공 하나 먹였더니 만렙되죠. 대박! 거의 뭐 대한민국 거의 뭐 최초로 만렙 쓰시겠네. 바릴라랑 브로저비치 둘 다 산탱이요. 아, 산소탱크. 체력이 굉장하더라고요. 자, 데브리, 루카쿠, 스크리니아르. 스크리니아르가 가장 1티어입니다. 갑니다. 산와머니. 노골님도 개똥손이네. 로마뉴리 그래도 뽑았어요. 아, 뭐야, 산체스 아니야? 오, 아니다. 데브리? 아닌데? 중앙인데? 아, 바렐라. 그래, 뭐 키워보죠. 오, 패치 아직 못했어요. 죄송해요, 여러분들. 아유. 자, 바렐라 또 쓸데없는 거 나오긴 했지만 뭐 그래도 키우면은 뭐 소소하겠죠. 방송 얼마나 했지? 방송한 지는 한 2년 됐나? 3년 됐나? 예전에 가속도라고 돼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순발력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수비한테는 저는 별로 필요 없는 능력치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스크리니아르라도 제발 뽑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감사 땡큐. 스크림 좋아하시는데 나올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작전님 안녕하세요. 갑니다. 네, 서광철님 안녕하세요. 굴하. 노리 플스4 쓰는 거 오리지널에 저 슬림이요, 슬림. 야, 또 산체스인데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우와, 대박. 한 명도 못 건졌어. 뭐야 이게? 아니, 저번 이주 선수보다 왜 이래요? 와,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다. 이거 어땠어요, 여러분들? 자, 일단 오늘 뽑은 선수들 적어드리도록 할게요. 아유. 자, 로마뇰리랑 산체스, 바렐라 맞나요? 바렐라 그리고 차라노글루. 완전 개똥망이네? 왜 이렇게 안 나오죠? 응? 엄청 망했는데?